네, 지금 두산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원전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뭐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근데 두산 관련돼서 뭐 최근에 뭐 말이 많잖아요. 네. 합병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합병 비율도 좀 굉장히 뭐 박해주주 입장에서는 부당한 측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두산 관련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네.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합병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랐어요. 네. 직격탄을 맞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저는 이제 두산 지주에 이제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적으로는 사실 지주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바켓을 에너빌리티 밑에 그걸 붙여버리면은 두산이 에너빌리티 이제 지분이 약 한 3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켓의 실적이 에너빌리티를 거치고 그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제 두산을 보니까 이게 맞아요. 투 쿠션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면서 네. 42% 점유율로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대주주가 네. 그냥 두산 그 에너빌리티 지분을 먹는다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바켓 실질적으로는 이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붙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두산이 지난 10년 넘게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겪었을까. 그렇죠. 네. 그 많은 부실과 네. 예, 그러다가 재무제표가 망가지고 부채 비율이 무려 600% 70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를 망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주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켓도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터널하는 게 이제 미국의 리쇼어링이라는 그 정책에 딱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엄청 좋아졌던 거거든요. 2019년부터예요, 그게. 그러면서 리쇼어링이 그죠 최대 그쵸. 수혜주죠. 바켓이. 네. 바켓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 회사거든요. 네. 미국 회사를 이제 두산이 그거를 거의 한 13년 전인가 그거를 당시 거금을 주고 인수를 거기서 모든 이제 문제점이 거기서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네.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다 이제 거치고 이제 바켓이 엄청 돈을 잘 버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죠. 네. 거의 뭐 매년 1조씩 이익이 나고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저는 이제 트럼프 시대도 저는 바켓이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가 1기 때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았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그 중에서 누가 투자 제일 많이 할래? 거기서 신동빈 회장이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롯데가. 예, 네, 롯데가.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박수. 재벌 총수들 다 보는 앞에서.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할 거라고 봐요. 누가 미국에 투자 제일 많이 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냐. 많이 만들냐.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SK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SK는 이제 바이든 믿고 지금 왕창 투자했는데 지금 그렇죠. 엄청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참 미국도 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더 강력한 리쇼어링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바켓이 앞으로 트럼프 수혜주로 저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두산 박정우 회장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쌀 때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에 타격을 입어서 실적도 저는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실적도 일부러 안 좋게 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바켓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전 좀 작업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좀 작업을 목적성이 있었다. 네네. 네, 작업을 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바켓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에너빌리티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의 수혜를 앞으로 크게 누리게 될 거야. 그때는, 굳이 주 두산의 지원을 받을 필요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 굉장히 강한 경쟁력이 생겼고 자생력이 그렇죠. 이미 충분히 갖췄다라고 지금까지 보시는 거죠. 바켓으로 해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면 재무제표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 에너빌리티에 돈 별로 못 벌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바켓의 진법 이익이죠. 네. 그래서 아직도 배당을 못 주고 있어요. 에너빌리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 두산으로 들어가는 배당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너빌리티는 자체적으로 살아나죠. 근데 여기 지분율이 적잖아요. 적죠. 31%니까. 적죠. 30% 그러니까 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떼서 또 두산 그룹의 미래 신성장 사업은 다 두산 지주 안에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로봇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상장시켜서 대박을 했죠. 그걸 네, 엄청 그렇죠.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그 밑으로 붙여서 제가 보는 그림은 그래요. 이 밥캣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체 영어권이라든지 있겠죠.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되면 트럼프의 정책 중에 반이민 정책. 반이민. 예, 네. 반이민 정책. 그럼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인건비죠. 네. 네, 인건비. 근데 여기서 이민을 막는다? 그럼 인건비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인건비는 앞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르면 더 오르게 오히려 되지. 오히려 오를 네. 확률이 높죠. 네. 그럼 저는 박정원 회장이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용 로봇에 지금 네. 네,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두산 바켓이라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미국 회사를 밑에 두고 거기에 있는 달러와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영업권, 정보 북미 엄청난 영업망 활용해서 네, 그걸 활용해서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미국 현재 공장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에도 좋은 어필이 되죠. 네. 일자리 만들었다. 미국의 일자리 첨단 일자리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로보틱스 자영업자용 로봇이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정도의 인건비에서는. 근데 미국에 가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싼 거죠. 미국은 인건비가 최소 우리나라의 3배에서 4배. 3배 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로보틱스 가진 2천만, 3천만 원짜리 자영업자용 로봇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1년 네. 쓰면 본전 먹고도 남으니까. 저는 그걸 이 두산 박정원 회장이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 그렸다. 단 여기서 밥캣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 맞다. 굉장히. 근데 그 박정원 회장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이 로보틱스 사업이 커진다는 걸 알기에 좀 욕심이 난다. 전 이걸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근데 지금 주가에서는 저는 그 그림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요. 무너졌다. 이미 지금 주가에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매수 청구권이 이제 9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네, 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건 2,890원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7,000원인가요? 주가가? 지금 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에서는 안 되겠네요. 지금 네. 주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원래 이건 없던 기획이었는데 갑자기 태어났고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근데 단지 저는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사태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냥 원래대로 지금 주가에서 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 큰 그림을 보자고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로보틱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두산 입장에서 로보틱스가 미래 성장에 굉장히 크게 될 거를 알고 그룹에 여기에 운명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즉 로보틱스의 사업이 커진다. 그리고 두 번째 두산 자체적으로도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두산 전자도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설도 하고 또 신사업 두산 전자 안에서도 PFC라는 또 신사업을 또 하고 그 공장을 또 올해 연말이면은 그게 공장이 완료가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두산 자체적으로도 지금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켓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거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두 달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자. 저는 지금 두산의 주가가 지금 13만 원이거든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6만 원이었어요. 최고가를 찍었죠. 네. 그때 사실... 좀 정리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걸 좀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익실현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는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레버리지를 줄였죠. 대신에 그거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천만 다행이시네요. 네, 레버리지를 줄였고 그거에 전 개인적으로는 K원전 수주를 확신했기 때문에 네. 원전주 쪽으로 좀 많이 옮겨놨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두산 폭락을 이제 직격탄 물론 맞았지만 그걸 최대한 이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매 트레이딩 기법으로 최대한 이제 추세가 급격히 무너질 때 계속 줄여요 저 같은 경우 계속 줄이고
최대한 다시 싸게 잡으려고 추세가 무너지는 어떤 네. 기준이 있나요? 뭐 그날 하루 주가 기준은 뭐 예를 들어 5% 이상 빠진다든가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차트는 정말 이 간단한 이 원리만 봐요. 이게 추세라는 게 그래프라는 게 계속 있죠. 상승과 네.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네네. 이 상승을 연결을 해봐요. 네네. 이 상승을 연결해 이 회사의 주가에 이런 추세가 보이거든요. 생기죠. 네. 일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일봉이든 주봉이든 네네. 같아요. 그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봉과 월봉으로 이 회사의 업황을 판단하려고요. 네. 일봉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가 급격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봉은 심리? 심리는 굉장히 일봉. 좋은 팁을 네. 주셨어요. 주봉, 네. 월봉은 네. 말 그대로 회사의 업황. 회사의 업황. 업황이에요. 네. 업황은 속일 수 없다. 일봉은 심리. 네. 네. 거기 그 정보가 다 녹아져 있는 게 주봉과 월봉이다. 주봉과 월봉에 이제 업황이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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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황이 있다. 심리는 일봉에서 나온다. 네네. 그래서 그 일봉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황은 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봉으로 판단하고 이제 추세가 이렇게 오르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네네. 이거 추세가 깼다고 생각하고 추세가 하향 그때부터는 빨리 줄여야 돼요. 그 초창기에 시행을 해요. 이게 오를 때도 초창기에 빨리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떨어질 때도 추세가 꺾인 네. 그 시점에 최대한 네. 많이 줄이시는 초창기에 거라. 계속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통 주식 투자로 잘 실패하신 분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이걸 그렇죠. 거꾸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입 하락에는 이제 계속 사실 물타기 하죠. 반대. 왜냐하면 좋다 좋다 했는데 이거 막 사람들 뭐 좋다고 해서 샀는데 빠져. 근데 추세가 깨지잖아요. 네. 손절해야 되는데 그 거기 계속 매여 있는 거야. 좋다고 했는데 왜 빠져 왜 빠. 결국에 악재는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그때 악재가 터지죠. 그쵸. 그때서야. 네. 이제 거기서 이 공포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전업 투자자시고 금액을 크게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액이 크든 작든 이 추세 초입의 비중을 급격하게 확 줄이는 거는 굉장히 자금을 기회비용 측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이거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추세 초입 기간 설정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간은 전 따로 설정하지 특별히 딱 정해놓지는 네. 않으세요? 뭐 네.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네. 제가 두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대표님도 김지훈 대표님께서도 매일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하셔야 돼요. 이 기업의 데이터, 네. 데이터와 그 정보를 분석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좋아진지 나빠진지를 분석을 하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네. 저도 두산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지 한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두산이 계속 올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전혀 아니죠. 네. 네네. 절대 그렇지 대부분의 시간이 거의 옆으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구간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구간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회사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과 관찰 그리고 세상의 변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원전이 필요한 시대 온다. 체코 원전 수주 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저는 될 거라 생각을 우리가 먹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가져왔었죠. 근데 주가는 이제 그 전부터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걸 기다리는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가치 투자가 1번이다. 회사에 대한 분석 이게 1번으로 깔려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차트라든가 뭐 또 수급이라든가 이건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업황이 좋아지는 회사의 차트와 수급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인 무조건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두산으로 이제 비중을 다 밀어 넣었어요.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진 거 그냥 얻어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하냐? 이 회사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사업 가치, 성장에 가치. 대한 가치죠. 이 이제 두산이 이제 2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한번 제가 보면. 두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두산전자였어요. 전자 네. 제일 중요한 제가 3년 전부터 처음 살 때부터 그거에 대한 이 두산전자에 대한 그런 성장 모멘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두산전자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자기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비상장이니까 네. 이거 혹시 쪼개기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부예요. 이게 안짜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회사면은 따로 이제 사업부로 이제 나와 있으면 이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부터 별도의 법인이었어요. 별도 법인으로 나누는 별도 거고 법인이었기 때문에 상장하는데 문제는 없었죠.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 화학 사태 이후로
사실상 물적 분할은 네. 이제 어렵다. 안 되고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미 욕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또 이제 물적 분할을 네. 한다. 그건 이제 좀 불가능하다. 세무조사 네.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좀 무리수를 네. 두진 않을 걸 판단하고요. 이제 두산전자는 이제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예, 모바일 사업부가 있듯이 이 두산전자는 그냥 주 두산 지주의 그냥 사업부로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죠. 굳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 굳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까요? 그건 모르죠. 솔직히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의논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네. 그런 거는. 지금 주 두산의 두산전자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2분기 네. 보면 영업이익도 잘 나왔어요. 네. 379억. 네. 영업 마진이 11.7%예요. 지금 PCB 업황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네. 어제도 보면 심태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던데 굉장히 어닝 쇼크가 또 나왔더라고요. 주가가 급락하고. 이 전자 메인은 그거 아닌가요? 전해동박 FCCL. 네, CCL이라고 아, 이제 네. 네. 동박적층판이에요. 동박적층판. 동박적층판이라고 이게 PCB의 가장 이제 원소재가 돼요. 원소재.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수페타시스가 네네. 이제 AI용 PCB 선도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두산이 만든 CCL을 사서 이제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원자재 네. 개념이네. 그렇죠. 네. PCB라고 하면 인쇄회로기판을 말하는 건데 네. 그거의 원자재격을 네. 이제 두산전자 네. 납품하는. 근데 이제 이 CCL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될 거예요. 특히 반도체, 그렇겠죠. 네. 로봇, 특히 전기차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고 특히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게 왜 역사적 신고가까지 갈 수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단독 납품.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이제 픽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게 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제 지금 아직도 PCB 업체 업황이 좋지 않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이제 두산 IR 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자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이제 네트워크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렇죠. AI용 400G 그리고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를 얘기하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 반도체 범용 D램 NAND 여기도 이제 그 소재가 다 쓰이는 거예요. CCL이 그리고 이제 GDDR7 이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소라라고 네. 그 AI 동영상 플랫폼이 이제 맞아요, 네. 네,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GDDR7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래픽 전용 그 D램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하면서 두산도 그 GDDR7 소재로 승인이 확보가 되었다. 이제 두산 전자의 매출을 보면 거의 50%가 삼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이 반도체 사업이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좋아지고 있죠. 예. 그럼으로써 삼성의 반도체가 좋냐면 두산전자도 따라서 같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블랙웰이 좀 공급 지연 이슈가 요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기사 났죠. 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안 좋은 이유도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좀 기다리면 되지. 그렇죠. 뭐 한 분기 정도 뭐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이 이제 AI 못 들어가서 계속 난리가 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이 HBM3E 관련돼서 가장 최근 정보 보니까 그 패키징 최첨단 패키징 쪽만 안 되는 거 칩은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가시적으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한테 확인해봐도 내부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얘기를 보니까 그래도 뭐. 하반기 안으로는 나올 거다. 제가 야,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충분히 삼성전자 그가 HBM3E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간절한 게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독점이죠. 하이닉스가. 그렇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어제 20%인가 폭락을 급락 나왔더라고요. 지금 네. 그 이유가 삼성이 납품을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납품을 했으면 그 모든 설비 투자가 계속 착착착착 이루어졌을 겁니다. 진행됐겠죠. 네. 그런데 네. 삼성이 지금 못 넣고 있으니까 걔들도 지금 다 매출이 네. 밀리는 거예요. 밀린 저는 밀린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다시 이제 납품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다 상승할 것이고 두산전자도 삼성의 업황과 함께 같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이 가진 펀더멘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주가만 지금 반토막이 났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회인가 위기인가. 그 두산이 네. 아까 얼핏 얘기 들었을 때는 좀 흥미로운 드론 쪽에도 사업을 네. 크게 확장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네. 드론 쪽에도 이미 군대 납품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군대. 네, 우리나라 육군이죠.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핵심 보면 또 물류, 네. 앞으로 이제 도서산간 지역에 인구가 지금 앞으로 계속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도서산간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엄청 그 인프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쪽에 배달, 배송을 하려면 드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중국에 의존할 수 없잖아요. 안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 카메라 들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기에 중국의 물건에 의존한다? 저는 그걸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투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 박정은 회장이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이런 할까? 작업을 할까? 네,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바켓의 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이제 다음 달에 돼봐야 알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럼 두산의 이제 장기 기업은 기업의 주가는 돈을 얼마를 버느냐로 그렇죠. 이제 평가를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지금까지 보면 참 2023년까지 이게 마지막 부실이 이제 털어낸 거예요. 이게. 네네. 네. 처참했죠 지금까지. 그러네요. 네. 처참했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네. 6천억씩 적자를 냈네. 네. 이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특히 이제 저는 지주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지주사 보면 막 퍼가 뭐 2, 3 뭐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지주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지배 주주 그렇죠. 그걸 네. 봐야 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식당을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김지훈 대표님하고 제가 네. 이제 공동으로 이제 네. 짜장면집을 네. 한다고 네. 제가 지분 50%를 가지고 네. 있어. 50대 50으로 가지고. 네. 우리가 열심히 해서 1억을 벌었어. 네. 그럼 내가 돈을 얼마 번 거야? 5천만 원. 50만 원 벌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배 주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그렇죠. 이익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를 평가할 때 이 단기 순이익 지배를 보셔야 되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두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좋아지기 시작한다. 예. 올해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는 1,600억. 내년 되면 2,400억. 3천. 이제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추세를 보잖아요. 이 네. 이익의 증가 추세. 네. 지금 이 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제가 왜 두산을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냐면 네, 네. 두산은 이제 산업은행에 의해서 이제 강력한 구조 조정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주사를 분석을 해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안에 도대체 사업이 벌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SK 같은 건 분석 못 해요. 회사가 그 자회사라도 뭐 그 10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일일이 다 보. 그 중에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하기 너무 어렵죠.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두산은 산업은행에 의해서 구시대적 자산들이 다 팔렸어요. 골프장 팔리고 또 부동산 자산 또 이 회사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건 돈을 못 버는 미래 신성장 사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구조조정이 잘 됐어요. 지금 미래에 맞게.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죠. 지주사 특히 그 거버넌스 정점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로 뭐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매출을 돌린다든지 따로 급여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암세포를 모두 도려낸 구시대적 그런 사업들이 다 청산된 두산이 깔끔해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제 눈에는 구조조정이 다 네. 완료된 네. 그리고 남은 거는 말씀드렸듯이 미래신성 드론, 수소,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안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게 로봇이에요. 로봇이네요. 예. 이게 로봇이 운이 좋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덕분에 이거를 엄청 비싸게 상장할 수 있었잖아요. 운이 좋았던 거야. 이게. 그러면서 투자금을 받았고 이제 박정원 회장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 이거 앞으로 이게 크게 보여. 이게 박해 떼서 이제 여기 붙이겠다.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제가 볼 때도 이 회사가 가진 성장이 마음에 든다 저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점 강력한 독점 사업 원전에 있어서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인류의 발전 방향 AI 전기차 그리고 가상화폐 네. 이 모든 것들은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한다. 그 과정에서 원전은 마치 금광에서 청바지를 판듯이 전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장기 성장의 그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비록 주가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날 수 있을지언정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26년도에 한 3천억 정도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27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이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체코 네. 수주분이 아마 26년, 27년부터 본격 반영되는 걸 감안하신 거죠.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게 1번 그리고 27년도부터는 로보틱스도 적자예요. 네, 로보틱스 적자 사업인데 이게 흑자로 돌아간 시점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밖에까지 붙여버리면은 단기 순이익 지배가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네.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그림만 봤을 때 2030년이 되면은 저 회사가 이익이 얼마가 찍힐까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 한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조 순이익 1조 단기 순이익 지배로 1조가 될 거예요. 순이익 지배 순이익으로 네. 1조 네. 1조 정도 돼. 그러면 왜냐하면 스토리가 나오는데 두산 전자의 성장성도 장기 성장성. 그게 어쨌든 엔비디아의 단독 픽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CCL 업계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도요타 자동차에도 납품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공장이 올해 말이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기 성장성, 인류의 이런 방향성,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AI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이 그림에 그려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전 30년 정도가 되면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 제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그렇죠, 거죠. 관찰하면 네, 되죠. 네, 실적이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그동안은 내가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이 기업과. 언제 팔아야 되죠? 내 생각이 틀렸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그 방향으로 안 가네? 그때까지 파는 거죠. 네.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한 그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과정.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냐, 인지하지 않고 얻어맞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인지하고 있으면 나는 반토막을 대비를 해요. 항상. 네. 이번에도 설마 했어요. 설마 반토막. 작년에도 반토막이 났어요. 작년에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두산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15만 원, 16만 원 갔다가 그게 7만 원까지 반토막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재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재작년에도 15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공포가 시작되면서 그 주가가 6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올해도 설마 했지만 역시 올해도 반토막이 났네요. 내년에도 또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회사가 방향성, 성장성에는 네, 의심의 여지가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비록 중간중간 반토막은 나지만 계속 상향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30만 원 돌파, 40만 원 돌파. 내 자산은 지금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다음번 상승 때는 다시 내 계좌는 신고가를 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최근에 다시 재미수를 크게 하셨잖아요. 네. 그 기준은 가격을 어떤 보는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해야겠다. 차트에서 저항가 지지죠. 그렇죠? 저항가 지지. 15만 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두산의 주가를 저항가 지지를 중요하게 보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차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저항가 지지만 파악하셔도 절반 이상은 뭐 다 아신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5만 원을 이번에 깨면 안 됐어요. 제 기준은 15만 원이 지지세요. 근데 그걸 깼어요. 깼잖아요. 네, 네. 깼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대부분이 손절, 아마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거기서 다 손절. 기계적으로 손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전문가 분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죠. 현금 비중 늘려라. 네네네. 어찌 될지 모른다. 네네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승패가 나뉜다. 결국 이 투자의 결과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는 기업의 성장 가치예요. 그렇죠. 네. 이 주가의 흔들림은 우리의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즉 기업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죠. 네.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매일매일 변동하는 주가라는 거죠. 이 주가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 지표예요. 이거는. 근데 이 기업의 성장 가치가 문제가 없는데 이 주가만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럼 여기서 기본적 분석이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신 분들 15만 깼기 때문에 팔아야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해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졌다. 공포심이 이런. 저는 삼성전자 10%, 하이닉스가 10% 동반 하락한 걸 보고 제 마음에도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이게 악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날 두산 더 빠졌죠? 그날 12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예, 네, 그날. 근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때 선택이 투자의 결과를 좌우하게 돼요. 예. 네. 도망가냐. 이게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빨리 팔고 도망가. 지금이라도 살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그 본능을 누르려면 내가 믿는 이 회사의 가치, 이 믿음으로 이성으로 이걸 본능을 누르는 거야. 네. 지금 모두가 패닉이야. 나도 패닉인데 내가 이 정도의 공포심이 들면 사람들 엄청난 지금 공포감에 지금 이 주식을 던지고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야. 그 차트에서. 잡아야죠. 네. 본능을 눌러야죠. 이성으로. 이거예요, 이거. 예. 하지만 또 최악의 상황 항상 대비해야죠. 그래서 12만 원 갔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기계적 손절을 하되 어떻게든 난 최대한 이 물량을 쥐고 있겠다. 예. 그게 제 투자 마인드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분은 훈련되신 분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는 얘기를 듣다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이 전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계속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 관점이나 직접적인 측면으로 보면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직접적인데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를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가 아니라 난 원전이다 하고 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현대일렉트릭 제가 투자했었어요. 아 하셨구나. 2년 전에 주가 3만 원일 때. 그때 1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에 파셨죠? 한 20% 정도. 아 참. 또 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접근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만큼 이제 회사의 그 성장을 분석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때 현대일렉트릭이 그때 제가 투자할 때 공시를 그때 갑자기 냈었거든요. 네. 21년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전기 전력 투자 인프라가 이제 시작 그 초입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시가 났냐면 그 전까지 미국 상무부에서 현대일렉트릭에게 덤핑으로 벌금을 덤핑 가세요. 그 내용 아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현대일렉트릭이 그걸 승소해서 다시 그 충당금을 다시 이제 받았죠. 네, 환수한다. 네. 그 공시가 났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미국이 네. 자기들 이걸 이럴 때는 경쟁 자기들 네. 자국 내 회사들 경쟁할 때는 막 이거 덤핑이라고 네. 막 하더니 막상 이제 자기들 필요하니까 풀어주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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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금 10배 가는 걸 저도 상상을 못했죠. 네, 그렇게 이렇게 네. 근데 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일본 변압기 그리고 전선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그 전기라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 중요한 건 전기 자체가 부족하게 된다. 네. 그거를 믿는 이제 변압기가 지금 가장 빠르게
이제 사이클을 타고 먼저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형님은 계속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2차 전지랑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를 찍어내서 빨리 팔면 이제 급하니까 돈을 값을 이제 비싸게 주는 거예요. 근데 투자 사이클이 먼저 끝나는 것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될 거예요. 변압기 사이클이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똑같은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즉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요량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또 갑질할 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원전 투자하냐. 느리잖아요. 이게 실적이 10년에 걸쳐서 찍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지금 이제 커피 머신이 하나씩 두 개씩 네. 나가기 시작했다. 저는 게으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게으른 투자. 네. 어, 굉장히 이거 네. 멋진 말인데요. 네. 게으른 투자자가 네. 되고 싶어요. 저는 게으른 투자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이제 동해, 남해, 서해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하면서 네. 어,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계속 네네. 앞으로도 아, 게으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독점. 독점. 깨지지 않는다. 네. 어, 깨지지 않을 독점. 그 독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동의하는 마음 편한 투자. 그게 하고 싶은 거야. 현대 일렉트릭 좋죠. 너무 좋죠. 판타스틱하죠. 실적 너무 좋고. 어. 실적에 비하면 앞으로 찍힐 2년치 수주가 지금 밀려 있대요. 예. 네. 네. 현대 일렉트릭 2년치보다 훨씬 더 밀려 있습니다. 아, 더 있을까? 지금 벌써 네. 현대 일렉트릭 제가 참고로 네. 말씀드린 2029년 거 9년까지 물량이 다 끝났고 지금 30년 거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기하신 독점의 차이는 명확한 것 같아요. 현대 일렉트릭의 초고화 변압기는 물론 미국의 공장도 빠르게 증설하고 지금 우리나라 공장도 증설해서 잘 선점 효과도 누렸고 잘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원전의 주기기의 독점력과 현대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변압기의 독점력은 어, 상당한 갭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래서 비록 느리지만 그러면 그거를 그 수익률이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레버리지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네네. 절대 이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셔야 돼요. 네네.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칼이 이제 사무라이들이 쓰는 큰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칼이 어린아이에게 가면 굉장히 그건 위험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 휘두르다가 자기를 막 될 수 있잖아. 네네. 막 팔도 잘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매일 매일 이걸 어, 훈련된 사무라이가 이 칼을 사용한다. 그러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엄청난 무기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의 수준이라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저는 이제 이걸 어, 거의 두 번의 깡통을 경험하면서 그걸 전 체득을 한 거. 제 저만의 노하우. 이게 저는 칼을 휘두르는 사무라이지. 어, 그래서 때문에 모두에게 이거를 이 방법을 쓰라고 절대 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해 보자면 좀 이거 빌딩 투자로도 한 비유를 해볼게요. 어. 우리가 한 30억, 40억씩 빌딩을 사는데 거기에 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전액 현금으로 사는 사람. 네. 대부분의 거의 레버리지 한 80% 정도 나오죠. 네. 네.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불안해하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 빌딩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해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매년 눈앞에 있는 주가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회사에 큰일 났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주가 막 30% 빠지면 회사에 문제 있다 생각하고 막 두 배씩 올라가면 회사 좋아졌다 생각하고.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회사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 그걸 인지를 하시면 어, 조금 투자 영역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오늘 두산 관련돼서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두산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아니요. 그게 2019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2019년까지는 이제 배당주로 5,200원을 맞아요. 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 이제 구조 조정 이제 이후로 배당이 2,000원으로 줄었어요. 아, 반토막 났네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두산 자체적으로 이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 부족도 있지만 이제 사업의 기회가 이제 앞으로 엄청 커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요구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하기를 바로 회사가 커지는 게 좋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낫지 배당을 어, 투자금을 어, 투자를 못 할 정도로 배당을 준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진짜 주주라면. 그래서 어, 지금 배당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았죠 이번에.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소통도 좀 많이 좀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 말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삼성물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좀 눈여겨 보시는 기업 뭐 한 두 가지 정도 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관심 있으신 기업 관심 있는 기업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때 고통받았던 기업들을 보고 있어요. 아. 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일으킨 기업. 네. 대표적인 게 SK죠. 아, 네. 지금 SK 역시 지주사네요. 지주도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코로나 수준까지 지금 폭락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너무 많은 투자를 감행을 하면서 이게 다 비수해서 결정적인 게 사실 이제 LG화학을 따라서 이거를 이제 배터리 사업을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다가 이제 캐점의 구간에 부닥쳐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SK E&S까지 이제 합병을 시키려고 하는 어쨌든 이 모든 그 근간에는 부채가 이제 급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관심 있게. SK를.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그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 사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SK 자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네. 그게 지금 2차 전지 투자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그 다 지금 그 마이너스 효과를 깎아먹고 있죠. 네. 네. 거기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 2차 전지 사업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는 시점. 그때 저는 좀 비중을 많이 실을 생각해요. 그리고 또 SK 말고 한 종목 더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삼성물산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이 변동폭을 사실 일반인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좀 CMO 기업들 굉장히 좋잖아요. 네.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 지금 네. 최근에 주가 엄청 좋죠. 셀트리온 네. 이런 기업들이. 네. 결국 얘네들도 저는 장기 성장에 확신이 있는 게 중국에서도 이제 우시바이오를 제재를 네.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내 그 CMO 그 관련 이제 공장도 이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은 담보가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지주사 대표적인 지주사격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가진 자산 삼성전자 좋아지고 있죠 업사이클이죠. 그렇죠. 그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업사이클 들어왔다. 근데 삼성물산이 가진 자체 사업 즉 제가 볼 때 삼성물산은 이제 국내에서 아파트 사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뭐 어디서 레미안 미분양 났다 얘기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원전 건설도 잘해요. 잘합니다. 네, 네. 원전 건설 잘하고 거기다 이제 뉴스케일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루마니아에서 SMR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원전의 이제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네, 앞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설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반도체를 많이 다뤄본 기업 역시 삼성 내에서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건설을 많이 해본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그 액침 냉각 그 냉각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네, 데이터 서버 맞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진 제 자체 사업도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삼박자가 이제 어우러졌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밸류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사주 소각과 이제 배당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이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삼성물산 장기적으로 좋은 너무 뭐 1년에 뭐 30-40%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이번에도 삼성물산은 주가 안 빠졌어요. 덜 빠졌죠. 제가 6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삼성물산은 그때보다 6월 달보다 오히려 주가가 지금 올라 있어요. 삼성물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초입의 구간이다.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국민 추천이죠. 국민 추천. 그 보니까 다 직접적인 사업 회사보다는 다 예. 두산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삼성 쪽도 이 직접적인 사업회사보다는 삼성물산, SK도 사업회사보다는 지주사를 그러니까 이노베이션도 하시는. 보고 있는데 이노베이션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직까지 좀 지켜보고 있다. 역시 이노베이션이 살아나야 SK 지주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SK 지주 안에서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주사는 다 이제 자체 사업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들으셨죠? 네. 자체 사업 좋은 그 비즈니스를 모델을 갖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네. 제가 두산을 집중 투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좋은 두산 전자라는 좋은 자체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주사만이라는 이유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아무도 안 보고 있었던 네.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다행히 제 아이디어가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성과를 올렸고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은 지주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 특히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그런 자체 사업을 가진 지주사를 보자. 그 관점에서 저는 포스코도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 김지원 대표. 네, 저도 제가 엄청 포스코 좋아하거든요. 네. 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얘기 안 해서 섭섭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예상 밖의 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포스코는 저는 대선의 결과 네. 보고 저는 네. 집중 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걸 철강회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합니다. 네.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신사업은 모르겠고 그냥 돈 못 버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철강회사인데 지금 중국이 막 철강을 밀어내잖아요. 네, 네. 경기 안 좋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매크로적으로 그냥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율 보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거의 한 50%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이 팔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 그 신사업이 실적으로 찍히는 그 타이밍 그래서 저도 김지훈 대표님 방송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 타이밍 네, 재고 세다가 한번 비중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포스코 홀딩스 계속 업데이트 네. 자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